좋을까요?잖아요.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책장만 사도 10만 원이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공간 박스 다들 아시죠? 네. 네. 이게 저렴하게는 3천 원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 박스를 지금 현재도 두 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똑같은 공간 박스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사이즈라도 같은 공간 박스를 네 개만 더 구매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나무판 세 개를 더 구매를 해서 배치할 계획을 잡았는데요. 네. 나무판은 요즘에 뭐 전문가들이 구매하는 목공소를 가지 않아도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사이즈마다 가격은 다르지만 저렴하게는 몇천 원, 비싸게는 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상자랑 나무 합판으로 어떻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그럼 제가 제작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제 3,000원짜리 상자랑 나무판은 얼마 정도? 나무판은 비싸도 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요. 진짜 특이하다. 정말. 13,000원 정도. 어머, 저게 3D구나. 막 사라져. 기존에 있던 걸 없애고. 아, 청소를 일단 청소를 해라.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간 박스거든요. 네. 이거 비슷한 거 사라. 저걸 똑같이. 네. 이걸 네 개를 더 구매하고. 희한하다. 합판을 어디 넣지? 저 위에 얹는 거구나. 그래서? 저 공간 박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둥이 되는 거네요. 그러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나무판은 세 개 구매할 거라고 얘기 드렸죠? 네. 네. 왜 세 개예요? 그러니까. 한 개 썼어. 아, 칸칸이 만든 이어주는 거구나. 저게 박스가 하나하나 분리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게 가능하군요. 너무 네. 괜찮네요. 우와. 그러네. 공간 박스가 마치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3단 선반을 만들어봤어요. 신기하다. 진짜. 옆에까지? 한쪽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뺀 이유는 조명을 넣을 수도 있죠. 지금 오픈박스에는 제가 따로 짐을 넣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사이즈가 알맞는 바구니를 넣어서 사실 우리 집 정리할 때 가장 정리 잘 안 되고 제일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 자질구레한 것들요. 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바구니에다가 넣어서 수납을 하고 또 이제 속옷이나 티셔츠처럼 개어서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은 바구니에 넣어놓고 특히 바구니에다가 라벨로 명칭을 적어놓은 다음에 수납을 하면 나중에 찾기도 편하고 이상해. 보관할 때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